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작하는데 환호와 이게 박수 소리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 와랑와랑 TV는 제주고 학생들과 함께합니다. 네. 이제 방청을 와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환호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평소에는 저희들끼리만 네. 이렇게 방송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꽉 앉아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도 막 힘도 생기고요. 네. 에너지도 생기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와랑와랑 TV 오늘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2시 3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창 벌써 많은 분들이 네. 올라와서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요. 아마 이 중에 대다수는 현장에 좀 와 있는 네. 저희 학생들이 지금 막 올리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와랑와랑 시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김영찬 씨와 함께 첫 소식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그 단풍 보러 한라산 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단풍의 절정의 시기는 좀 지났지만 겨울 한라산 절경입니다. 맞습니다. 네. 두 분 혹시 한라산 정상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에. 네. 왜요? 10여 년 전에 갔다 왔어요. 굉장히 오랜 네. 그동안 한라산도 많이 변했어요. 네, 아, 그래요? 많이 변했죠.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못 걸어다녔어요. 네네네. 야, 정말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윗세오름 쪽을 방문한 적이 전 많습니다. 아, 예, 윗세오름이 좋아요. 네네네. 예. 저는 뭐 정상웅 간 적은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간 적이 있고 나보다 더 오래 했잖아 이 사람. 산은 20년 전에 20년. 산은 이제 산의 건강을 위해서 훼손될까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거. 맞아요. 산은 보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왜 한라산 네, 얘기를 하시나요? 예. 그 궁금해하실 건데 한라산 정상 등반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주목해야 될 소식을 좀 들고 네. 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탐방 인원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아. 하루 1,500명으로 제한하고요. 다음 달 1일, 12월 1일부터는 탐방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일단 예약을 하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문제는 노쇼 아니겠습니까? 노쇼죠. 네. 그러니까 예약을 해놓고 오지 않는 분들을 네네네. 우리가 노쇼라고 하잖아요. 네, 뭐 예약 부도, 뭐 노쇼, 빵꾸 이 말 써도 돼요? 아, 그건 좀 표준어는 아닌 것 같네요. 네네, 표준어로 네. 뭐라고? 네. 펑크.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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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 펑크. 아무튼 네. 네. 약속을 어겼을 네. 경우에 그렇죠.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어렵다. 네. 두 번 그 약속을 어기게 되면 1년간 예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네. 사실 또 이 예약제 이런 것도 문제지만 네. 주말에 이렇게 가다 보면 차량들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엄청나게 네. 많이 그 서 있단 말이에요. 많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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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그 아까 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성파나 그 탐방로로 들어가는 이제 5.16 도로에 그렇죠. 차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죠. 길게 주차가 돼 있는데 그래서 네, 네. 제주도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아, 이거 부과해야 됩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이걸 진작 했어야 된다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좀 불편 많이 하시겠지만 네네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네네. 이건 좀 우리가 많이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다들 아마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등산로 입구까지 가기에 좀 불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 부분을 좀 뭐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제주 국제대 인근에 이제 환승 주차장이 이제 거의 완공이 다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11월 안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곳이 약 3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네, 이곳에 차를 세우고 성판악을 경유하는 버스 숫자를 잘 봐야 됩니다. 네. 281번, 181번, 182번 네. 이 차를 타고 안전하게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한라산 갈 때 약속을 국제대 주차장에서 만나자. 그렇죠. 그래서 만남의 광장 버스를 타고 네. 등산로 이동하는 것 네. 이게 또 생활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또 들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지역 화폐 탐나는 전 네. 네, 이 발행 소식을 좀 전해드린 거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화폐가 나오기도 전에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용처를 이제 포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 네, 네. 여기 두고 지금 논란이 생기고 있죠. 맞습니다. 그 소상공인 단체와 이제 농민 단체가 서로 반대 입장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포함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농민 단체는 허용을 해야 된다. 아,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맹점이 많아지면 좋은 것인데 그렇죠.
이 또 각자들마다의 어떤 이유가 있겠죠. 네, 우선 네. 농민단체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요. 일단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제주산 농산물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한화로마트가 가맹점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 이거고 네. 한화로마트 매출 절반 이상이 농축산물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로서는 이제 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제주 지역은 이 지역 경제의 큰 그렇죠. 축을 담당하는 부분이 농축산물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농민들의 입장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이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분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이 억울하고 좀 속이 좀 많이 상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일단 그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지역화폐 도입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한화로마트 매출만 늘어날 거다. 그리고 농업인은 이미 정부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은 세금만 열심히 냈지 혜택이 거의 없다. 이거 하나 겨우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나누자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항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농민들 입장도 또 이해가 되고 그렇죠. 또 소상공인들의 입장도 또 이해가 됩니다. 네. 이럴 때 또 가장 또 현명한 판단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의 경우 이제 농협마트가 포함된 곳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남 순천과 같이 아예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제주의 경우 한화로마트 매출이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하고요. 네. 한번 생기면 그 성장세가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화로마트를 넣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그렇죠. 것도 사실입니다만 네. 이 제주도에선 다음 주에 일단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이런 방침을 밝히긴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양쪽의 입장을 좀 다 반영할 수 있는 좀 솔로몬의 지혜가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네. 지역 화폐 자체 취지를 살려서 잘 장착할 수 있는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이제 감귤의 계절입니다. 네. 요즘 수확이 한창인데 이제 네. 해마다 1등 감귤을 좀 뽑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올해도 나왔습니다. 네, 2020 제주 감귤 박람회 감귤 품평회에서 대상 수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 바로 귀농 11년차의 송두옥 농가입니다. 그렇군요. 원래 제주가 고향이셨는데 울산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제 퇴직 후에 고향에 돌아와서 감귤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시행착오를 좀 여러 번 겪은 뒤에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제주대 마이스터 과정 그리고 농업기술원 교육 과정을 밟으면서 차근차근 그렇군요. 배운 대로 하다 보니까 이번 수상의 영광을 좀 누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게 1등 감귤에 선정된다는 게 쉽지 그럼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키우셨는지 좀 궁금을 해서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 감귤 품평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아는 송두옥 농가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네. 네네. 지금 어디 그 감귤 밭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오늘 사정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전화받게 됐습니다. 아, 서울에 계시군요. 그러시군요. 예.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축하드리고, 우리 저 선생님네 귤은 어떤 점 때문에 1등이 된 겁니까? 그 품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신다면.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귤은 타이팩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또 채비차를 이용해서 농약을 적게 치고 네.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대상의 영광을 안게 됐는데요. 네네. 저희들은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귀농한 지 11년 차인데 네.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마이스터 대학 다니고 기술센터에 지원을 받으면서 책대로 오. 그냥 따라 했습니다. 일반 관행의 주위 사람들 말을 안 듣고 네네. 예, 기술센터에 시키는 대로 책대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똑같이 책대로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우리 제주 사람들 양 이게 저 잘 안 합니다. 맞아요. 그 저 이런 기술센터나 이런 데 네. 어떤 지도를 받기도 하지만 자기 어떤 그 기술에 또 주변 얘기를 듣고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네네. 그러면 우리 저 선생님들 감귤은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예, 저희들 타이백 평균 13브릭스 이상에서 17브릭스 나옵니다. 이야, 13에서 17브릭스요? 망감류가 아닌데도 이렇게 당도가 높게 나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와, 이게 13에서 17브릭스는 어떤 맛일까요? 이거 표현이 좀 가능할까요? 아, 이거 먹으면 거의 다 죽죽 마신 게. 아, 죽죽. 전문용어로 죽죽 마시. 예.
예. 그만큼 달고 맛있다는 거죠. 아. 예, 예. 사실 요즘 감귤 사람이 전부 다 어렵다고 하고 또 포기하는 분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 예. 우리 감귤 산업이 힘든 상황인데 우리 감귤 농가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대기업이 그만 아들을까지 내려오라 그래서 지금 감귤 산업 그 종사에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열심히 하고 좀 배우면서 하면은 충분히 경쟁력도 있고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힘내십시오. 네, 네. 아,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자, 오늘 뭐 올해 제주 감귤 박람회 감귤 품평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송두엉 농가의 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제주의 모든 감귤 농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제주의 감귤 산업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좋은 결과들이 네.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준비해 주신 우리 김영찬 씨의 네. 와랑와랑 시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자영국 씨와 함께하는 맛있수다 만나보겠습니다. 제철 음식 한바탕 턱 빠지게 먹는다 하태씨야 세상이 왜 이래 찬바람을 떼먹어야 하는 바다의 귀족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단단한 껍질 속에 숨은 부드러운 속살은 모두 나의 것. 지금 가장 싱싱하고 맛있는 제철 식재료로만 승부하는 맛집들을 찾아갑니다. 네, 이때만을 기다렸다. 요즘에 가장 맛있는 제철 요리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집들만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집! 카사노바는 매일 50개씩을 먹었대요. 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찜부터 굴이 가득 들어간 순두부까지 굴로만 꽉 찬 한상 대령이요! 여수 밤바다 아시죠? 여수에서 매일 400kg씩 이렇게 공수해 오는데 1년 연중 장사도 안 해요. 딱 4개월 반! 가장 맛있을 때만 영업하겠다. 가장 맛있는 굴만 손님에게 대접하겠다. 먹어볼까요? 야, 우선 굴이라고 하면 생굴이죠, 생굴. 또 굴은 또 초장이야, 또 이렇게. 이런 거는 수저로 먹어요. 시작부터 한 20개 먹었습니다. 카사노바 반은 따라갔어요. 지금 제가 시작부터. 호로록, 호로록. 우미 먹듯이 다 먹었다. 이미 좋는데. 여수에서 공수해온 생굴을 바로 손질해 천일염으로 깨끗하게 씻으면 상에 올릴 준비 끝. 뭐가 막 끓고 있어. 자, 개봉박두. 한판 가득 껍질째 보글보글 쪄내는 굴찜은 바다 향을 가득 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큼지막한 뾰로롱. 오케이. 와, 이게 직접 손으로 까먹는 맛이 있어요. 그렇죠. 네. 장갑 끼고. 네. 입안에 수도꼭지야. 막 쏟아져. 고소한 달달한 국물이 막 쭉쭉쭉쭉 막 수도꼭지를 틀었네. 그리고 마지막에 씹히는 이 식감 쫄깃쫄깃. 굉장히 부드러운 그 준칙 오징어를 씹는 듯한 그런 느낌, 고소한 느낌. 그리고 밑에 이만큼을 먹었습니다. 이만큼을. 그새. 그새. 지금 카사노바는 나한테 안 돼. 와. 이번엔 진짜 카사노바도 못 먹어본 불순두부. 순두부와 굴의 환상적인 만남.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굴과 순두부 그것 자체네요. 그냥 순두부 찌개가 아니야. 독특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굴을 이렇게 딱 들고. 밥 주세요.
완전 밥 말아 먹기 딱 좋은. 와우. 저 라이브. 저 순두부도 장갑 끼고 먹네요. 장갑 벗고 먹어도 되는데. 와. 굴도 아, 먹어야 되고. 친구야. 순두부도 먹어야 되고. 친구야. 굴 때리는 맛. 네, 제철 음식으로만 승부를 하는 두 번째 맛집 뿔소라 전문점입니다, 여러분. 아. 불맛을 진하게 하는 제주산 뿔소라의 변신은 무죄. 제주를 담은 퓨전 맛집입니다. 소리 들리세요? 와, 돌솥 비빔밥처럼 차가차가차가차가차. 야, 아, 여기에 소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그리고 아, 이게 개우네요, 개우. 소라 개우. 특제 소스로 끓여 만든 뿔소라 개우장이 이 집 사장님만의 비법입니다. 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철판에 나오는 이런 밥은 빨리 먹어줘야 돼. 아, 나 뜨거워서 못 먹는 거 처음 봤어. 철판 볶음밥 이런 거 벌써 깜빡 같았어. 이런 먹방자 선생 자존심 상했습니다. 원래 프로라면 저걸 그냥 씹어야 돼요. 이 편장이다 벗겨줘도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돼. 나 굉장히 식상한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입맛과 서양의 입맛이 딱 중간에 있는 맛. 서양 음식처럼 버터 향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느끼하지도 않아. 우리는 이렇게 소라를 매일 보니까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제주도의 그 바다에서 나는 것들은 금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풀렸다는 거, 지금은 굉장히 맛있을 때라는 거, 퐁퐁하게 물이 올랐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70, 80%가 다 일본으로 수출되는데 수출길이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 해녀분들이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먹어줘야지. 저 혼자 먹는 건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먹어주세요. 가진 해산물과 야채를 듬뿍 넣어 만든 로제 파스타에 뿔소라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파스타. 구쟁기 파스타. 제주도 말로 뿔소라 구쟁기라고 합니다. 구쟁기. 요거 구쟁기. 어이 구쟁기 안에 어이 진짜 소라도 들어있고. 아, 한번 먹어볼까? 어, 향. 아우, 아우, 이렇게 찝쩍거려 그냥. 조용히 먹습니다. 아, 막 쩝쩝쩝쩝. 일부러 더 그런 거 같아, 일부러. 먹어요, 가겠습니다. 원래 저렇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이잖아. 아, 뭐 야올리려고 그러나. 막 쩝쩝거려 맛있어. 아유, 저거 봐. 맛있는걸? 꾸덕꾸덕 하니. 아, 아주 좋아. 오호. 아유, 쩝쩝거리죠. 하얀 크림으로 샤워한 파스타에는 치즈가 솔솔. 여기에 특제 뿔소라 개우장이 들어간 맛을 상상해 보세요. 핫크림 파스타에 제주도의 개우장을 넣는다. 와, 독특합니다. 오, 특이하네요. 맛을 봐야죠. 어떤 파스타의 맛일지. 개우장이라는 게. 볼게요. 매콤함도 있어. 매콤함이 느끼함을 살짝 잡았어. 온갖 내 혓바닥하고 입 면하고 막 싸워야지. 막 그냥 막 용가리끼리 막 싸우듯이 그냥 막 마지막까지 빡빡 긁어 먹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지금 제철인 아주 신선하고 통통한 쫄깃한 이 뿔소라를 이용한 이 퓨전 요리를 맛보고 싶으시다면 아주 이쁜 식당, 이 퓨전 요리 식당에 찾아오세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제 점수는요, 에이뿔 소라. 제철 맞아 돌아온 바다의 귀족 불과 뿔소라. 여러분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네, 맛있수다 좌형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먹방이 대세라니까요. 네. 자영 씨 세상을 만났네. 네. 아 근데 네. 굴찜에 굴 순두부에 뭐 그다음에 소라 요리까지 네. 꿀소라까지. 대단해. 어떻게 보면 지금 딱 제철인 해산물 요리들 아닐까요? 맞아요. 정말 제철인 식재료. 그 네. 식재료만으로만 음식하는 그곳. 그런데 정말 유명한 핵 인싸 식당 두 곳을 섭외해서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정말 유명한 곳이죠. 네, 네.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곳. 김성웅 씨는 굴이에요, 소라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뭐 둘 다 좋아하지만 아까 방송된 걸로만 봤을 때는 저는 그 장갑 끼고 굴을 석화구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네, 네. 굉장히 네. 그 푸짐도 하고 네. 먹을 것도 많고 아까는 안 나왔지만 굴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나온 후식 같은 저는 순두부를 먹었지만 네네. 뭐 칼국수 칼국수 라면이라든지 그렇죠. 뭐 닭발 뭐 여러 가지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소개한 그 소라 전문점 함덕에 있는 소라 전문점이었는데요. 그 굉장히 그 조그맣고 굉장히 아담하고 요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 김녕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뿔소라로 이제 요리를 하고 계신데 아 거기도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파스타에다가 개우를 넣어서 만든다. 굉장히 독특했고 그 재료 하나만으로 요리를 한다는 그런 뚝심 굉장히 맛있고 네. 굉장히 추천해줄 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좌영국 씨가 소개해 주신 맛있수다 굴과 뿔소라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제주의 보물 탐나순력도에 대한 얘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탐나순력도가 지금 국보 승격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5주 동안 이 탐나순력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점 조그만 섬인데도 땅은 깊고도 그윽하고 망망한 산과 바다 조물주의 솜씨 빼어나구나. 제주의 전 지역을 순력하고 41장의 그림으로 남긴 탐나순력도. 조선시대 순력에 대해선 기록이 남아있지만 이렇게 그림으로 발견된 것은 탐나순력도 단 하나입니다. 조선시대 다른 지방관들이 남긴 그림을 보면요. 어느 지역으로 이제 부임할 때 지인들과 어떤 송별 장면을 그린 것, 또 부임하는 과정, 환영잔치, 지방관들끼리의 어떤 친목 모임, 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림들은 이제 개인적인 기록이고요. 자신의 어떤 권위나 특권의 위치에서 누릴 수 있는 장면들을 그린 것이죠. 그런데 탐나순력도는 그것과 이제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제주 목사가 도정을 위해서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남긴 공공의 기록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다른 지방관들의 기록화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나순력도를 제작한 사람 바로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형상입니다. 유학자이면서 관리였던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형상 목사가 남긴 책만 한 250권 가까이 돼요. 이런 저술을 남긴 조선시대의 인물은 드뭅니다. 그것도 벼슬살이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 어른은 높은 산 같은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접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식의 이 깊이와 폭, 요거에 사실 엄두가 안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대답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영상 목사는 제주 목사직을 그만둔 뒤 영천으로 돌아와 인생의 마지막까지 약 30년을 오로지 연구와 저술에 전념합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범 142종 326권 책을 갖다가 저술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뭐 역사, 지리, 뭐 군사, 뭐 모든 면에 음악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분야에 다 다루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호연정을 짓고 이곳에 머물며 저술과 후학 양성에 매진했습니다. 호연정 옆엔 그의 유품을 모아놓은 유고각이 있는데요. 1979년도에 지정된 보물 652호 그 10종 15책 그중에 9종 14책이 여기 있습니다. 그 대표 중에 악학섭녀, 악학평고, 강도지. 각 분야에 통달했을 뿐만 아니라 악학편곡, 악학습령 등을 저술한 음악의 대가. 이 영상은 지리서 남한 박물도 남겼습니다. 이 영상 목사는 탐나술력도를 제작하는 것과 함께 제주와 관련된 많은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중에 남한 박물이라고 하는 지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나술력도가 그림을 통해서 제주 지방 통치의 한 단면을 표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으로 표출할 수 없는 부분을 남한박물이라고 하는 지리지를 통해서 담고 있는 것이죠. 병화에 특히 탐나술력도 그 등행기가 있습니다. 직접 자기가 말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고 걸어서 제주도 백록담까지 올라가면서 그 대자연과 생태들을 관찰하고 남한박물에도 나옵니다만 제주도의 식생 동물 38개 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제주도의 기록을 남긴 게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아마 이 병화 선생이 제주도를 무척 사랑했던 것 같다. 제주에 대한 것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록을 남긴 이 영상. 유고각에는 그의 기억과 기록이 오롯이 남아있습니다. 이 형상은 이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또 기록화의 가치도 알고 있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은 짧고 기록은 길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 기억은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 마감이 되지만 기록은 길게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상은 이런 장면들을 그린 것들을 자기의 기억으로 남긴 것이 아니라 후대의 어떤 역사 기록으로서 남기게 했던 역사의식을 가졌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꾼 힘은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탐나술력도 탄생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밝혀진 사실은 이영상 목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그림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뭔가를 이제 남기게 된 것은 그 유배해봤던 오시복이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그 유배인 오시복이 한번 이렇게 술력을 하는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남겨보라라는 그런 또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제주로 유배온 오시복은 이영상에게 행정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멘토였습니다. 시책에 대한 조언은 물론 지역민의 동향도 나눴는데요. 이조 판서, 호조 판서 등을 역임한 오시복이 이제 이영상이 제주로 온 다음에 제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정현 감산리에 위리양치를 가도요. 위리란 것은 가시 울타리를 두른다는 뜻이거든요. 출입을 금지하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영상하고 오시복은 보름 간격으로 서로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이영상 목사가 사냥을 나갑니다. 교례 대렵이라고 그게 너무 이상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시복한테 자랑을 좀 했던 모양입니다. 야, 그 대단한 장관이더라 자랑을 하니까 오시복이 아이디가 번뜩 떠오른 거죠. 야, 그러면 당신만 그 좋은 풍경을 볼 게 아니라 그거를 화공을 시켜서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이나 친지한테 보여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영상 목사가 탐나술력도를 제작하게 된 거죠.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깊이 교감했던 이영상과 오시복. 이영상은 제주 목사가 된 이듬해 귀향 혼자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합니다. 유배를 온 사람을 항청에 잠깐 불러서 만났던 것이 화근이 된 거죠. 아, 이 어떻게 임금이 유배를 보낸 죄인을 어떻게 항청에 데리고 오느냐. 그래서 투서가 들어간 거죠. 금은고와 시초 몇 장만 가지고 헬릴 단신으로 밑으로 온 거죠. 그 금은고 판에 오시복이라는 그 분이 시를 써서 그 새겨놓은 그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천리 남쪽 바다 밖에서
홀로 북쪽 바라보며 떠나갈 때 오늘 밤의 이별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직 뒷날의 기약이 늦어질까 걱정입니다. 이영상 목사의 제주 시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55곡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탐나술력도는 학술적인 그 가치도 굉장히 크지만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코드들도 많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 화첩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기록이 된 18세기 제주의 기업 탐나술력도. 어쩌면 탐나술력도 41장의 그림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또 다른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실물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17년 만에 실물도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그림에 담은 옛 제주의 기억 탐나술력도를 열고 있는데요. 탐나술력도와 함께 그 시대의 문화,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함께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꼭 가셔서 탐나술력도의 가치를 직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별책부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함께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이 미국 대선, 정말 치열했던 미국 대선이 정말 전 세계의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뭐 당연히 SNS에서도 이 미국 대선 관련 이야기들이 정말 화제가 됐는데요. 이제 뭐 거의 확실하죠. 사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네. 된 걸로 확실해졌는데. 아직 선거는 안 끝났지만. 그렇죠. 공식적인 선거는 안 끝났지만. 네, 그렇지만, 거의 당선인 대접을 받고 있죠. 네, 270석도 네. 뭐 확보가 됐고 하니까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SNS에서는 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생애가 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 가족사를 포함한 네, 얘기들이죠. 굉장히 뭐 파란만장했었고 네.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던데 처음으로 이분이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을 때 역대 최연소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말 그 승리를 막 누리고 있었던 그 무렵에 또 아픈 사건을 겪게 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첫 아내와 딸 아이를 이제 잃게 되는 건데요. 사고 후에 조 바이든은 신을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두 컷짜리 만화가 그에게 정말 큰 힘을 줬다고 하는데요. 어떤 만화일지 그 짧은 만화가 아직도 조 바이든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 만나보시죠. 네, 이 만화인데요. 두 컷짜리 정말 짧은 만화죠. 딕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인데요.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Why me? 왜 하필 난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러자 신이 대답합니다. Why not? 왜 너면 안 되는데? 라고 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면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요, 정말 누구한테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만화 덕분에 이 조 바이든은 절망적인 상황을 좀 받아들이고 이를 딛고 또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 항상 만화를 보면서 그래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겸손하게 살자 이렇게 또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두 컷짜리 만화가 사람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웠다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의미가 있네요. 네. 네. 또 아버지가 이 만화를 전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분 이야기가 나왔으면 트럼프 그분의 이야기도 그렇죠.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섭섭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패러디 영상이 또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있는데요.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아시죠? 네네. 네. 보헤미안 랩소디를 트럼프가 불렀어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피아노를 치고 있는 건 누군지 다 아시겠죠? 푸틴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You're still a man. 예. 프레디 머큐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다 맞춰서 붙였어요? 야, 대단하네요.
한 단어를 다 찾아서 붙인 거네요. 그죠? 그렇죠.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저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뭐. 정말 본인도 속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언제 불렀지 싶을 것 같은데 짜깁기가 된 영상인데요. 정말 절묘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굉장히 또 큰 인기라서 조회수가 910만 회, 좋아요는 29만 개, 댓글이 2만 1천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이제 소식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좀 다른 소식인데요. 로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로파이? 로파이? 먹는 파이 아닙니다.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들어봤는데. 초코파이? 아닙니다. 애플파이? 아, 좀 창의적으로. 파이를 많이 하시네요. 네. 창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로파이. Why not? 아, 오케이. 인정. 네. 아, 로파이가요. 네. 요즘 또 굉장히 또 노동요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오. 로파이가 뭐예요? 그래서 로파이는 합성어예요. Low Fidelity의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저음질이다. 아~ 그러니까 고음질 음악이 사실 요즘에 워낙에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데 왜 저음질 음악이 인기일까 싶잖아요. 들어볼까요? 어떨지? 아, 로파이. 지금 음악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감상해 보시죠. 약간 그 에피판을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저만 생각 드나요? 음질 좋은데요? 이게 로파이예요? 음질이 좋은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확실히 세대가 다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음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 세대한테는 이 정도면 로우파이입니다. 아, 그래요? 이야. 방금 들으신 것처럼 로파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 곡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잘 안 들린다고 해야지. 음질 안 좋다. 색소폰 연주하고 있네. 색소폰 연주. 굉장히 옛날 어느 막 카페, 그렇죠. 가방 이런 데 와 있는 느낌 있어요. 들잖아요, 사실. 이번 곡은 아까 곡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멀리서 들리는 그렇죠. 느낌. 음질 완전 구리네요. 억지로 그렇게 귀를 속이지 마세요. 저는 이런 분위기는 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네. 어떤 면에서? 로페이스. 오히려 네? 안 좋은 사람. 아, 저화질의 얼굴을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이신가? 아, 갑자기 우리는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미안해, 나는. 자, 오늘도 결책부록 장인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람된 문화생활 순서인데요.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우리 이은정 씨가 전시회를 가서 뭐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떠들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좀 관객의 입장에서 전시회를 쭉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그렇게 아마 오늘 이번에는 또 촬영을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자리냐면 서귀포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그림책 발표 현장 소식인데요. 이은정 리포터가 내레이션으로 참여한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따뜻한 그림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짓고 그림을 그려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데요. 진솔한 이야기와 그림이 날줄 시줄로 엮여 어릴 적 추억과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운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에 특별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결혼 후 제주로 이주한 다문화 여성들인데요. 아이들도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자리를 했네요. 다들 책 한 권씩 손에 쥐고 소리내 읽기에 집중하는 모습. 오늘만큼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그림책 만들기가 끝나고 드디어 첫 선을 보이는 날. 그리운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에이프릴 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웃이 마르는 동안이에요. 사계절을 사랑한다는 에이프릴 조이 씨의 책에는 고향의 풍경과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탕강에서 나비와 참자리 잡는 걸 좋아했다. 물가에서 노느라 웃이 다 젖어버렸다. 우리는 웃이 마리기를 빌며 울챙이들처럼 강에서 놀았다. 웃이 다말에는 금방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의 어른 시절이 흘렀다. 웃이 마르는 동안. 전지 폭포에서 흐른 물은 서귀포 바다로 간다. 나도 몸처럼 흘러 바다가로 간다. 바다 건너 고향이 있다. 파도 소리가 고향 가족들의 가족 같다. 태풍이 불 때는 파도 소리가 구름에 지쳐오는 소리가 같다. 해변이 아름다운 비케 마을에서 온 도티떨 씨. 책에는 별을 수확했던 날의 기쁨, 어부였던 부모님과의 일화들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다르지 않구나. 벼농사 짓는 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역사 기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 아, 이들이 정말 밝은 에너지와 적극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여성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그린 이주 여성들.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이 마음 편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아이들 돌봄 교실 운영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발맞춰 이뤄낸 성과. 정말 오늘 너무 다들 멋지시네요. 이번에는 도안티뚜짱 씨의 그림책을 만나볼까요? 내 고향은 던퐁 아침 풍경이 아름답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늘 상쾌한 공기를 들이켜곤 했다. 하늘에 흰 구름과 분홍색 구름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갔다. 우리 마을에는 문소가 있었다. 나는 문소 위에 앉아 숙체를 했다. 날이 더우면 물에 들어가 맥을 감았는데 문소도 더운지 문소구로 들어왔다. 문소는 받으러 갈 때 쓰르지만 어떤 때는 가족처럼 느껴졌다. 네, 감사합니다. 응우엔 투아이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떠오른 자신의 유년기를 담았습니다. 제목은 메뚜기 사냥. 벼에 해를 끼치는 메뚜기를 친구들과 잡으면서 하루가 저무는지 모르게 놀았던 그 시절 이야기인데요. 잡은 메뚜기는 기름에 튀겨서 먹거나 연탄분에 구워서 먹었다. 지금도 메뚜기의 그 고소한 향기를 기억한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남아 가끔 마음속 여행은 떠나게 된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주고 싶은 책 제목은 끝에만 쟁이 아빠예요. 늘 물속을 궁금해했던 희엔 씨에게 아빠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훤히 보인다고 얘기했었다는데요. 사고로 물에 빠지고 난 후 아빠 말과는 반대로 물속은 깜깜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일로 아빠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희미하게 정신이 드니 아빠가 나를 문에서 건져 올리고 있었다. 아빠가 내 얼굴은 물로 씻고 내 입에 가득한 흙은 빨아냈다. 인공호흡은 한 것이다. 몇 분 뒤에야 나는 정신이 다 돌아왔다. 나는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사랑한다. 아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빠가 인공호흡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무관이요 뭐? 7인 7색의 개성으로 완성한 작품들.
서툴게 시작했던 그림과 글들이 추억을 차곡차곡 더듬어 빛나는 이야기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야기들은 자국어로 쓰고 한국어 번역 과정을 거쳤는데요.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책, 이 멋진 책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소개되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들 고향에도 보내고 부모님께도 보내고 했으면 해서 자국어 버전도 하게 됐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온 누엔티꾸인 씨. 그가 쓴 작품의 제목은 조상이 나를 도왔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 익숙한 말이죠. 정성 들여 조상을 모시는 문화는 제주의 제사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날은 비가 왔다. 늘 하던 대로 점심 때 돼지를 사워 해주려고 주방에서 플러그를 꽂으려고 했는데 비 오는 날 감전사고를 당한 누엔티꾼 씨. 정신을 잃을 만큼 무섭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손 위에 있던 전기줄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여 뒤어 오르는 게 아닌가. 조상이 도왔다. 엄마가 내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원 조월입니다. 내가 들어주는 이야기는 친구의 예인. 이주민으로 겪어야 했던 생경함과 그 안에서 느낀 마음을 그림책에 풀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중국 심양으로 건너간 할머니의 손녀인 조월 씨. 중국 땅에서 알게 모르게 겪어야 했던 차별과 무시는 어린 조월에게 상처가 되었다는데요. 야! 너네 가족들이 조선에서 못 살고 못은 타고 왔지? 조선으로 돌아가! 성인이 되고 난 후 재회한 친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친구의 사과에 진심을 느꼈다. 나는 화가 풀었다. 우리 서로 쳐다보고 멋지게 웃었다. 그 녀석 말대로 결국 나는 한국으로 왔다. 잊고 조선으로 말한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 쓴 거 보면 그것도 한국어로 조선말을 이렇게 쓴 거 보면은 아유 우리 월이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낯선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 작고 소박한 그림책이지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고 용기 있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엄청 맨날 엄마 이거 읽어줘, 엄마 읽어줘. 그 이야기만. 근데 오늘 이 여성들이 가장 기뻤던 게 자식들이 자기한테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작가가 됐어요. 엄마가 이렇게 잘 그렸어요 라고 할 때 세상에 어떤 칭찬보다 좋았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고 뭐 힘든 데도 있었고 포기한 적도 있었고 근데 선생님 덕분에 뭐 잘 해주고 뭐 잘 가르치고 이렇게 덕분에 잘 했어요. 그리운 그곳으로 소리야. 네, 이주 여성 그림책 프로젝트 함께 보셨는데요. 이주 여성으로서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또 여성으로서 작가로서 활동하는 모습 보니까 이 환한 그 표정을 보니까 너무나도 보기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에도 아까 그 이주 여성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 가장 미안할 때가 이게 한글로 된 이게 동화책 책들을 잘 읽어주지 못할 때 굉장히 좀 미안했다. 책을 읽어주지 못하는 부분이 미안했다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그림책 프로젝트를 함께 하시면서 그런 미안함과 서운함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활동을 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멋진 프로젝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더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다문화 여성, 다문화 가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 시대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이 그림책 프로젝트는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저희들 우리 각자의 재능과 감성이 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늘 응원하고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고요. 네. 자,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